안녕하세요, 영이에요. 오늘은 호두랑 같이 오프닝을 하게 됐습니다. 호두 씨 안녕하세요. 응? 귀여워요? 응?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캠핑을 하면서 힙캠프를 통해서 캠프사이트를 예약을 했어요. 여기 위치는 레이크 엘시노어고요. 여기 바로 호숫가 앞에 사이트가 하나 있고 계단을 조금 올라서면 위에 또 사이트가 하나 더 있어요. 오늘은 배트리버랑 저랑 2인 캠핑이 아닌 존님 그리고 아서님 이렇게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는 저희 랜드브리즈 프로웨어 칠 거고 위쪽에는 사이트가 조금 더 넓어서 랜드베이스 치고 있거든요. 저희 텐트는 많이 보셨을 테니까 피칭 얼른 하도록 하고 위에 랜드베이스를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뒤에 호수가 진짜 뷰가 장난 아니에요. 너무 이뻐요. 그치? 그치? 우와! 그러면 피칭하러 갈게요. 안녕! 데이지! 데이지도 안녕하세요. 데이지는 만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 안 들어가죠 여기. 잘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치로 못 받는 게. 네 맞아. 그래서 잘 솔직히 여러분은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핑거팩의 단점을 보고 계십니다. 힘들다. 아, 안 들어가. 오늘 25도라 그랬는데 진짜 반팔 입고도 너무 더워요. 텐트는 저 혼자 치고 배트리버는 저 위에 갔어. 태프가 볼까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뻘뻘 나거든요. 근데 여기 씻는 데가 없어서 이거는 이따가 저녁에 조금 해 진력쯤에 다시 세팅을 해야겠어요. 햇빛 보세요. 장난 아니야. 저 다 탈 것 같아요. 개방감 장난 아니다.
개방감 너무 좋은데요? 개방감이요? 어, 너무 좋은데? 화나셔야겠는데. 네, 그런 거 하지 마요. 절대 남편한테 하지 마요. 예상치 못했을 때 찍혀가지고. 갖고 싶다. 아빠는 저기 있다. 이너 텐트 세 개? 그럼 우리도 여기서 자요? 온다. 지카로가 온다. 세팅이 다 안 됐어. 저 비켜드릴게요. 맞아요. 진짜 많아. 어, 이것도 보고 싶어. 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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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고 없으면 안 해? 제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통은 이게 클립형인데 이거는 이렇게 마그넷으로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하면 되니까 진짜 편하네요. 너무 좋은데? 컵 보세요. 여기 뉴욕 매장에 가면 브루클린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나 봐요. 대박. 떼지? 아니야? 넌 여기 있어라. 호두는 많이 나오겠다, 비디오에. 아니래. 한국 공항인데 다 시키잖아요. 어, 맞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딱 네, 딱 네 개 있는데. 아, 대박. 어. 멋지다. 이 순간을 위해서 이 커버가 이렇게 다 지퍼로 돼 있어서 밑은 이렇게 놔두고 위는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거구나. 신기하네. 귀엽다. 그래, 이게 그리고 지금 사면은 같이 줄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줄 거. 네. 저 원래. 아, 지금 잘하시는 패션 선두 주자죠. 곧 유행할 겁니다. 아. 이제 아빠 금방 갔다 올게. 갔다 올게. 빠이빠이. 호두야. 불 쳐다보고 그러고. 뭔 얘기 안 하고. 아, 아유, 기록성 따지는 건데 아니야. 언제부터 그렇게? 너를 반팔밖에 안 챙겨. 트? 어, 프로파일. 프로필 할 때 트, 트, 응. 네. 되게 재밌어. 아응으로 해. 뭔가 어감이 좀. 아, 라이터 좋지 않아요? 어, 이거 너무 좋은데. 앞으로도 불 계속 나오고. 제가 어제 사이트를 제대로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여기 위쪽 공간이 조금 더 넓어서 이렇게 램베 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단이 있고 계단 밑으로 내려가면은 저희 텐트 있고요. 그리고 리빙쉘도 가능할 것 같고 여기 차 한 대 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포타포티가 있는데 이게 제가 경험해 본 이동식 화장실 중에 굉장히 쾌적한? 안에 들어가면 심지어 좋은 냄새도 나고 아니 핏이 아니고 그냥 그 좌변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심적으로 좀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파이어핏 있고 뒤쪽에 바로 여기 밑이 호수인데 지금 호수가 엄청 불어가지고 아마 저 플래그 있는 데까지가 다 그냥 땅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뭐 비 많이 내리고 홍수 있고 이래서 지금 수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 위에 이렇게 천막도 쳐져 있어서 저희 원래 타프 치려고 하다가 요거 있어가지고 그냥 안 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댁이 있어요. 은근히 좀 꿀스팟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데 땅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은 항상 텐트 치러 왔을 것 같아. 이렇게 닭에 앉는 의자도 있고 여기서 풍경 보는 게 진짜 이쁘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커피 한 잔 딱 들고서는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시는 그 느낌 뭔지 아시죠? 조금 힙캠프가 가격이 있긴 하지만 자리가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또 굉장히 면적이 넓어서 텐트를 여러 동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4개? 정도까지는 쾌적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이제 한 장 한 장 한 장 해가지고 다 없어지면 이제 그때 게임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손에 있는 카드를 이제 공개해서 제일 숫자가 높은 사람이. 아유 끝났다. 아 다음에 해가지고 아 이제 죽일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아,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 네? 방금 들었어? 트름하는 거? 왜? 그랬어. 요리야 라면이. 어.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와. 아 썸님 굉장히 진심이시구나. 내가 진심이다. 아 먹는 거 장난치면 안 돼. 어. 잘 먹겠습니다. 염전이 있니? 아 라면 진짜 맛있어. 잘 끓였다. 컵라면은 라면이 아니라 그럴 자격이 있으시네. 자격이 있어. 인정 인정. 전 사실 그 라면 스프 그 본연의 맛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애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 마지막에 계란 이렇게 푸는 것도 약간 그거의 포인트인 것 같아. 이렇게 국물을 해치지 않는 하면서. 크리스탈 코브 거기에 네. 백패킹 코스 있잖아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 자는데 몰라요. 거기 하나 있어요. 뭐로 아, 네. 하는데 아, 이제 다른데 아, 뭘 봐
얼바인 자세요? 얼바인에 럼블 야드 있어요? 네, 예, 저 거기 가요. 아, 그래요? 작년에는 거기서 한참 쳐가지고 가라지에다가 싸우는 게 있었는데. 아, 그렇게 한 것도 아니지 않나요? 맨날 호떡믹스 그러니까요, 만들었는데 전쟁이야, 막 손에 넣고 막 신상 도구 후톤을 보고 계십니다. 요렇게 여기 스노우피크 로고가 있고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옆에 뭐 하는 건가? 고정시켜 놓는 건가? 여기 저쪽에도 있나? 응. 아, 어디 고정시켜 놓는 건가 보다. 근데 이렇게 열면 여기까지 쭉 열리고 가장자리에 이렇게 쿠션이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서 바람을 굉장히 잘 막아줄 것 같아요. 아, 지퍼가 양쪽에 있구나. 양쪽에 있어서 이렇게 닫을 수 있고. 우리 모델견 어디 가셨나요? 호두야. 호두! 호두! 일로 오세요! 호두 사이즈의 말티즈 정도? 딱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딱 맞다. 요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가겠는데 더 크면은 조금 힘들겠어. 힘들겠어. 요 정도가 딱 좋거나 요거보다 호두보다 살짝 크거나. 이렇게 닫으면 호두야 내려가 볼래? 호두 씨? 호두 씨, 오 거기 있었어요. 이렇게 딱 돼서 추위 많이 타는 강아지들한테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나? 어떻게 들어가게 사람? 어, 겸용이어야 되지 않나 항상? 호두 씨. 존님이랑 제가 가져온 제품 중에 딱 한 가지 겹치는 게 있어서 이걸 조금 비교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제품은 제인아츠 제품이고 왼쪽 제품은 웰하이크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품이고 이거는 배송이 한 2주 정도 걸렸으니까 알리발 아니면 어쨌든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외관을 이렇게 딱 보시면 제인아츠 제품은 이렇게 로고가 다른 천으로 해서 따로 이렇게 박혀 있고 그리고 지퍼를 이렇게 열어서 로고 정면으로 열리고요. 웰하이크 제품은 이렇게 사이드로 열립니다. 위를 보시면 이 지퍼가 요거는 약간 신발끈 재질이고 요건 조금 더 얇고 손가락이 닿은 곳은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제품 다 이렇게 조립하는 폴대가 있어서 이 폴대를 네 군데다가 이렇게 넣어서 통을 고정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둘 다 이렇게 위에 손잡이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걸 옆으로 돌리면 얘는 옆에 이렇게 사이드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여기에다가 비닐봉지를 이렇게 넣어서 다니다가 쓸 때는 이렇게 여기 고정을 해서 쓰라는 그런 거지 않나 싶은데 제인아츠 제품은 그런 수납 포켓이 없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태그가 있고 이 제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슷한 제품이고요. 마감 상태도 이 웰하이크 제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내부도 이렇게 보시면 클립이 6개가 있는데 클립이 재질이 조금 다르긴 한데 모양새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안에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태그가 있는데 제인아츠 제품도 똑같이 메이드 인 차이나 태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발 있는 부분을 보시면 웰하이크 제품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요. 제인아츠는 이 같은 색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직포만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색감이 정말 좋다. 그러면은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 제품도 다른 대안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쓸 수도 있어요? 아, 네. 왜 떨리지? 네. 떡이 잘못 썼어. 이게 아닌데.
아, 그래요? 아, 근데 맛있을 것 같아. 먹자. 잘 먹겠습니다.